사람 데일리한 기사입니다. 예. 네, 아파트 시장 얼어붙었지만 실수요 중저가 거래는 꾸준. 최근 1년 아파트 거래량 강북권에 몰려 3월 들어 거래 다소 감소했으나 가격은 오름세 유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택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매매 거래량이 급격하게 감소했다. 다만 거래량 감소에도 아파트 매매 거래 가격의 움직임은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하면서 나온 지역이 이제 노원, 도봉, 중랑 등 강북권입니다. 네.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좀 뭐라 그럴까? 저는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하고 싶으신 거죠? 이 기사는. 네. 두 가지 포인트고요. 네. 정확히 기사들이 대부분 다 이 기사들이 대부분 두 가지 포인트로 좀 양쪽 끝을 다 설명하고 있는데 네. 결국은 전반적으로 평균으로 보면은 보합입니다. 그러니까 보합일 수밖에 없는 게 금액이 큰 강남권, 마용성 이런 지역들의 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고요. 된다 하더라도 지금 금매 위주로 거래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낮아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 비싼 지역들보다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포인트인데 지금 비싼 지역들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조금 저렴한 지역들을 찾는 수요가 많아졌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이 25개가 똑같이 움직인 것처럼 보여도 똑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움직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항상 그랬습니다. 강남 3구 플러스 용산구가 먼저 움직이고요. 그리고 마용성도 아니고 마성이 움직이고요. 네, 그리고 그 외적이 움직이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왜 그렇게 불리한지는 아시죠? 예. 종물세 벨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마용성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용산하고 마포 성동구는 다릅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움직이고 결국 맨 마지막에 뭐 금강구, 노도강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게 몇 개월 차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거의 한 2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전반적인 전체 평균의 영향을 좀 비싼 지역들이 거래가 좀 중단이 돼 있고 그 외 지역에 아직 저렴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아직 거래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시차를 두고 움직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그래서 이제 강남이 계속 정지가 돼 있으면은 금강구, 노도강도 정지를 할 겁니다. 왜냐면 그 상급지 가격을 역전할 수는 없는 것들이잖아요. 호재가 없는 이상. 그렇게 좀 두 가지 측면으로 보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쪽 거래들이 된다고 있다는 것들은 여기는 아직 실수요가 해소가 안 됐구나.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조금 비싼 지역에서 뭐 전월세 살던 분들이 욜로 자가로 좀 가시는 분들도 있구나. 왜냐하면은 전세는 다 올라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세를 올려주느니 차라리 조금 싼 지역 그냥 자가로 가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도 좀 수요가 반영돼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요즘 이제 그 소장님 그 빠쇼기 세상답사기 유튜브에 유림 팀장님 님께서 네. 부동산 학계론 강의 올려주시잖아요. 너무 좋죠. 제가 저분 나이 때 저는 뭐 했나 막 이런 네. 생각이 들면서 그 지금 그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막 이런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쉽고. 놀라운 말씀을 해드리면요. 네. 박유림 팀장님은 20대입니다. 아. 제가 진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을 나이에 그 친구는 접수 부동산 재벌이 되었습니다. 네. 아유, 참. 네. 저도 많이 배워요, 그 친구한테.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네. 예, 그런 분들은 꼭 우리 유림 팀장님 네. 부동산 학개론 강의 이제 한 3편, 4편 정도 올라왔죠? 네, 4편 올라왔고. 네. 아무튼 무료 강의니까 그 이제 네. 부동산 학개론 고르셔도 될 것 같고 제가 카톡을 네. 만들어놨으니까 유튜브 네. 무료 동영상이니까 네. 꼭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그럼 힘이 돼서 더 잘 만들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이 없는 분들이 가장 좋은 부동산 투자 전략은 청약을 받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청약에 대한 얘기들을 시작을 했고요. 그 외에도 차곡차곡 좀 개인 기초적으로 내 집 마련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뭐 투기 이런 거 아니에요. 거기 아니고 실수요분들 위해서 만드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곧 좀 이렇게 젊은 분들을 위해서 특강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요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시행착오를 저도 겪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재테크나 뭐 투자나 뭐 부자가 되거나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전혀 없었는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불편한 것들이 더 많은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월급 이상의 조금 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조금씩 공부를 하면서 이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됐고 그 과정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것들 적용을 시켜봤더니 막 시너지가 나는 것들이죠. 지금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것들이거든요. 제가 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겪었던 일들을 여러분들은 겪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부동산 정보든 뭐 경제 정보든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한번 뉴스브리핑을 읽는 것들도 그런 지우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든 입지가 다 떡밭이 오르고 내리고 이런 시장은 없거든요. 결국은 지금 강남구가 내리기 시작했고 도봉구가 내리기 시작했고 이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지금 강남구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도봉구, 주봉, 노동구간 같은 경우 지금 오르고 아직 오르고 있는 것들이죠. 결국 그러면은 사람들이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르고 있는데 사야 됩니까 아닙니까? 빠지고 있는데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하셔야죠. 내리고 있는 데들 조정 많이 되면 들어가시는 거고 오르고 있는 데들은 파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이 필요할 텐데 그게 기본적으로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이고요. 예, 아무튼 제가 뭐 정규 강의를 하거나 특강을 하거나 그럴 때마다 좀 들어주시면은 아마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좋은 콘텐츠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고 물론 이제 멤버십 같은 경우는 더 좋은 영상들이 올라가고 있죠. 아무튼 많이 들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음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토지 공개념까지 들먹 땡땡땡. 전문가 8명 중 7명 집값 떨어질 것. 여당 압승 부동산은 전문가 8인의 전망. 기존 정책 탄력받을 것, 다주택 종부세 전월세 법안, 여당 의석 충분해 통과 유력, 집값 꺾여 추가 규제는 없을 듯, 투기 억제 위주 정책은 지속, 강남일부는 급락할 수도, 돈 풀려 부동산 자극 가능성, 도심 주택 공급 늘리지 않으면 경기 회복 집값 오를 수 있어. 네. 8인의 전문가분들. 네게 여쭤봤더니 일곱 네. 분이 이제 하락할 거라고 하시고 한 분은 아니라고 해서 이제 누군지 기사 안 봐도 알 것 같아요. 그 한 분이 누구실지. 이상우 대표님 맞죠? 우리 이상우 사장님 보고 싶어 죽겠네요 진짜. 한번 모시겠습니다. 이제 아직 말을 안 했는데 모시고 싶네요 진짜. 고종원 원장님, 두성규 예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님, 박웅갑 위원님, 송인호 전략부장님, 신경 교수님. 이강수 미래세 전문위원님, 이상우 사장님, 이창무 한양대 교수님 모두 8분이 응답해 주셨는데요. 네. 예, 전문가 8분 중 7명은 나머지 기타 등등이시고요. 네, 한 분은 이상우 사장님입니다. 3% 이상 오를 거라고, 3%도 아니고 3% 이상 오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들은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네, 현상 유지될 거고 정책 기조는 현상 유지. 왜 그럴까요? 예. 지금도 충분히 강력한 규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도 오른다면은 그건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르는 것들이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이 전문가도 다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힘실릴 정책들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3기 신도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SOC 투자 이런 부분 나왔다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세제 관항 뭐 이런 것도 나왔는데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는요. 부동산 시장 가격을 안정하는 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그건 전혀 상관이 없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 공급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게 광역교통망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서울에 공급할 수 없으면은 서울 주변에 빨리 만들어서 광역교통망을 엮지 않으면은 이게 수요가 분산이 쉽게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힘을 실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상호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정 지역 확대에 대해서 청구를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도 이거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상호 사장님과 저는 의견이 늘 비슷한데, 그러니까 지금 규제 지역이 아닌 지역들,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이죠. 풍선 효과 때문에 수요가 많지 않은데도 올라간 지역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들은 올라갔다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조정 대상 지역 확대를 할 텐데, 그럼 거기는 완전히 물리는 겁니다. 그런 거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들이죠. 결국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실수요 많은 데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투자 수요가 많은 지역들은, 예. 빠져나오신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너무 지금 풍선 효과 때문에 실수요 적은 데들 같은 경우는 빠져나오신 게 맞고요. 그럼 어떤 지역이 실수요가 적으냐? 그거는 입지마다 다 달라요. 서울서도 실수요가 적은 데가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실수요가 많은 데가 있거든요. 정 공부하시고도 안 되시면요. 제 정규 강의 들으세요. 지금 온라인 오픈해 놨으니까 시청하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30개 지역을 다 풀어놨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기사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되는 겁니까? 8인의 전문가 의견에서 뭐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거기 일곱 분의 의견 너무 똑같아서 네, 뭐 반복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네. 예,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둔촌 주공 버금가는 매머드급 대단지 올해 7곳 분양. 표로 이제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와, 가구 수 보니까
뭐 4천 세대 미만인 곳이 없네요. 엄청 대단지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대단지의 기준을 한 천 세대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구도심 같은 경우는 500세대 이상도 대단지를 보는데, 이게 4천 세대라고 하면은 천 세대 기준으로 잡아도 4개 단지가 입주를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 세대 규모가 3개 단지 이상 입주하게 되면요. 입지의 질이 바뀝니다. 근데 이거 지금 4개 단지 이상이 입주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 단지가 입주하는 것만으로도 입지의 질이 달라진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 단지들 같은 경우는 이 단지들을 분양받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분양받을 수 없을 겁니다. 청약 가점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제가 입지의 질이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입지가 네. 좋아지는 그 주변 지역들 것들을 매수하셔도 같이 혜택을 봅니다. 아, 물론 네. 이제 이런 새 아파트만큼 시세가 올라가진 않겠지만 네, 네. 따라 올라갈 수는 있겠죠. 어느 지역인지 좀 봐주세요. 예, 그래서 이거는 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제가 한 100번을 언급한 단지죠. 서울 강동구의 둔촌주공 아파트, 서울 강남구의 개포주공 1단지 네. 6,600세대고요. 이것도 한 90번을 언급하셨죠. 예, 네. 1단지랑 4단지 다 좋고요. 1단지 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총회를 하는데 드라이브 뚜루 총회.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극장 가시면 아시잖아요. 자동차 쫙 배치돼 있고 그렇게 총회를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네, 사진 찍고 싶네요. 네. 인천 부평구의 청천 2구역 5,190세대 예, 예 대림산업입니다. 이것도 제가 갤럽 있을 때 수주했던 단지고요. 네. 인천 서구 거맘역 로얄파크시티 프루지오 4,800세대 네. 대우건설이고요. 경기 성남 수정구의 산성역 센트럴파크 자이엔 프루지오 4,774세대 단일 단지로 제일 크죠. 성남시에서는. 네. 그리고 부산 연제구 레미안 레이카운티 4,470세대인데 여기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이 공동으로 하는데 삼성물산이 대장인가봐요. 예, 레미안을 붙였네요. 네. 그리고 부산 동래구의 온천사구역 재개발도 4,043세대인데 삼성물산입니다. 단일세대고요. 그 건설사들이 보니까 전부 다 그 10대 건설사. 10대도 아니고요. 그렇죠? 5대입니다. 5대. 네, 대부분 다 1군이라고 네. 표현하는 건설사들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는 일단 브랜드 가치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냥 뭐 고민을 뭐하러 합니까? 네, 그냥 무조건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주변 지역 아파트까지 같이 둔여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은 꿀팁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헤럴드 경제 기사입니다. 공시가격 조정을 민원 역대 최대 이의신청도 세도할까? 29일 공시가격 결정 공개 이후 이의신청 역대급 증가 여부 주목. 뭐 소장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살펴보고 뭐 이의가 있으면 신청도 하시고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봤자라는 말씀하셨는데 예상대로 이렇게 이의 신청이 많으시네요. 네. 이게 저도 이제 예전에 몇 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에요. 저는 이제 그 2007년도 8년도에 금융위기 온 다음에 네. 시세가 빠졌잖아요. 그렇죠. 빠졌는데 네. 그러면 좀 그 빠진 것 부분들을 감안해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그 당시엔 또 이렇게 규제정책도 있을 때도 아니었었는데. 네. 그래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리고서 제가 이제 그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보여야 되죠. 전 또 이게 수요보선 한 사람 입장이니까.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을 다 분석했죠. 회사가 그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만 올라간 것들이 좀 부당하다 해서 그렇게 해서 진짜 거의 리포트를 제출했는데. 그랬는데 어떻게 됐나요? 예. 그냥 뭐 기각이죠.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땐 그랬는데 지금은 또 좀 달라졌으니까 그때 정부랑 또 네. 다를 테니까요. 벌써 그건 네. 벌써 10여 년 전이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결국은 공시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한꺼번에 올리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 상한선을 정해놨는데 그것들을 뛰어넘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지금 이 신청을 제기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마 이런 보유세들을 많이 내셨던 분들일 것 같아요. 부동산 좀 아시는 분들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 정도면요. 이 뒷단에 있는 아마 잠재 불만이 생길 부분들이 많아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재산세나 종부세를 조금 내거나 거의 안 내던 분들이 올해부터는 내실 거예요. 특히 종부세 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거고요. 몇십만 대로 늘어날 것 같고요. 재산세도 크게 증가할 겁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종부세든 재산세든 뭐 한 천만 원 내던 사람들이 1,200 내는 것들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죠. 그래서 이의 제기하기도 하는데 냅니다. 근데 한 30만 원 하던 사람들이 5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눈이 돕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알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종부세를 10원도 안 냈었는데 갑자기 종부세를 10만 원이라도 20만 원이라도 내라고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러면
내가 종부세를 왜 내야 돼? 아니 선뜻 내시는 분들도 있죠. 있죠? 아, 나도 종부세 어. 낸다 이러면서 내시는 네. 분들도 있죠. 근데 네. 이게 그러니까 종부세 내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불만이 덜한데 안 내던 분들 같은 경우는 불만이 생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요. 뭐, 왜 그러냐면은 그분들은 지금까지 자기는 중산층, 서민층 사회 보호를 받아야 되는 층들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생각에는. 약간 그렇게까지 부자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셨겠죠. 예, 예. 그럼 예. 결국은 이것들이 결국은 어? 종부세, 부동산 투자자, 적폐 세력 나였어? 그러니까 제가 왜 지금 지난 3년 동안에 왜 이런 정부에 대해서 그런 정책 나올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게 남들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그게 이게 조금씩 조금씩 자기들한테도 그렇게 될 텐데 이게 지금 상위 1%를 타겟한 게 아니라 상위 50%를 타겟을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것들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재산세, 종부세 통지를 못 받았습니다. 재산세는 7월달, 9월달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는 12월달 받으실 텐데 그거 보신 다음에 내년에 아마 이의신청할 기간에는요. 제가 장담컨대 올해도 몇 배가 증가했는데 내년엔 또 몇 배가 더 증가할 겁니다. 그러면은 내년 대선 정국이죠. 그러면 지금 이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한테 그게 엄청 큰 압박이 될 겁니다. 왜 대선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것들이었고요. 저는 그냥 단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추세들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사람들의 풍속.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뭐냐면은 저는 정말 가난하신 분들까지 부자부터 다 리서치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가짐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라고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가난하다고 무조건 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의 신청을 하시는 것들을 당연할 것, 할 것들이고 저 내가 아닌 다른 계층에서 뭔가 화를 내고 존경하고 이의를 신청할 때는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한 번씩만 해보시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같이 어우러가는 사회니까 어떻게 하면 이 전체 사회가 합리적이고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요. 회사 가셔갖고 아니면 주변 분들하고 동네 이제 친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예, 특히 잘 사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물어보시고요. 조금 못 사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물어보세요.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랑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 오늘 뉴스 브리핑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한 주 잘 지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